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는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제조 공정 가동 결정에 따른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면서 발생한 예고된 참사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오늘 오전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60일 만에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리셀 화재 사고는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조 공정을 가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리셀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총 34억 원 상당의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4월분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6월분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루 5천 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제조 공정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보유한 인원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하자 인력 파견 업체 메이셀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53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량률이 크게 급증했고 새로운 불량 유형이 생겼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미 발열전지 한 개가 폭발했지만 원인 분석 없이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했고 폭발했던 전지와 동일한 시점에 제조된 전지들에서 결국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전 안전 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시마다 진행되어야 할 긴급조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방 구격 적합 여부 검사 시료를 바꿔치기 하거나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부정행위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원 총괄 본부장, 인력 공급 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아리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